앞서 퓨전 360으로 모델링한 책상 위 6시 탈출 모습입니다. 큐라 세팅에서 딱히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바로 슬라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보기로 나타내 보면 1층 바닥서부터 이제 층층층 재료가 쌓여서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모델링을 만들 때 여기 꺾여 있는 부분을 70도로 모델링 했습니다. 이 70도는요, 서포터가 없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각도입니다. 이 큐라에서 서포터 생성을 체크하게 되면은 오버행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. 오버행 각도.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설정 창을 열어서 클릭하면 나타나게 됩니다. 서포트 생성을 체크를 하고요. 서포트 배치를 어디에나로 바꿉니다.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서 보게 되면 서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. 70도로 모델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포트 없이도 이 모양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모양입니다. 만약 서포트를 보고 싶다면 오버행 각도를 확 낮추면 볼 수 있습니다. 20도로 낮추게 되면 이렇게 서포트가 채워져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이렇게 만들면 재료도 낭비되고 출력하는 시간도 길어져서 이렇게 출력할 이유가 없겠죠. 3D 프린터 출력물은 출력물이 부셔지면 이 결대로 층간 결합, 이렇게 층층층 쌓여진 결대로 부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이 상태가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단단하게 출력하고 싶다 하면 얘를 회전해서 출력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이렇게 옆으로 90도 회전을 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층간 결합이 되고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다시 회전시켜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단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출력하는 경우에는 배드에 안착되는 면이 굉장히 좁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출력할 경우에는 스커트가 아니라 바닥에 브림을 설정해서 헤드에 넓게 이렇게 출력물이 잘 안착될 수 있게 브림과 함께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의 모양도요, 우리가 퓨전 360에서 1mm만 튀어나오게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역시도 서포터 없이도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. 만약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1mm 이상 너무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사실 이 부분에도 모두 서포터가 생겨야 돼서 출력 시간만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.